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수박, 딸기, 사과, 장미꽃, 산마늘, 오미자리 그렸어요. 첫 번째로 딸기는 제가 봄에 많이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수박은 요새 틈만 날 때마다 먹어요. 그 다음에 사과는 사과가 우리 집에 주렁주렁 달렸는데요. 가을에 되면 맛있게 많이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장미꽃은 요새 평창에 요새 피어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오미자는 열매인데요. 다섯 가지만 난다 그래서 오미자입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단맛, 쓴맛, 짠맛, 신맛, 매운맛입니다. 그 다음에 산마늘은 2년생입니다. 산마늘은 산나무 종류인데요. 2년생인데 이게 2년생입니다. 이거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. 행복한 일을 기대세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